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네. 그래서 24년도 저는 시장을 볼 때 하나 꼭 껴야 되는 거는 전쟁이라는 걸 갖다가 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양산하고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질적인 어떤 퀄리티, 이게 다 되는 거는 우리나라 제품밖에 없다. 강사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세계 곳곳이 지역 분쟁과 정말 또 큰 전쟁이 많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방산하면은 저희가 폴란드가 생각나면서 또 한국의 K방산이 생각나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최근에 이제 방산 시장 글로벌 현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대탕트 시대가 종식이 되고, 네, 이제 신냉전의 시대라고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그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의 갈등, 러시아하고 EU의 갈등, 그다음 인도하고 중국. 뭐 요즘은 조금 이제 화해 무드가 되긴 했지만 사우디와 이란, 또 뭐 이스라엘, 하마스, 네, 뭐 후티. 진짜 많네요. 예, 네, 그죠? 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네. 그래서 24년도 저는 그 화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장을 볼 때 하나 꼭 껴야 되는 거는 전쟁이라는 걸 갖다가 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보면 이 실제로 수급이, 네, 무기에 대한 수급이 자급이 가능한 국가가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러시아, 중국. 와, 그게 좀 웃기는 거죠. 근데 미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근데 미국은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하고 싸움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실제로 이제 그 첨단 무기 쪽은 굉장히 강한데, 이 재래식 무기 있잖아요. 이쪽은 지금 좀 그래요. 왜냐하면 대탕트 시대 때 방산업체들 다 구조 조정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합쳐 버리고 합병해 버리고 해서 생산 양산 능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 시장 자체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특히 EU는 전무합니다. 독일 하면은 전차인데. 그 제 기억이 그 루마니아인지 헝가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5년 전에 그 50대인가 주문을 했는데 한 대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레오파르트 전차. 그만큼 안 돼요. 네. 그 무기가 필요 없었죠. 왜냐면은 미국이 지켜주고 전쟁 안 났고, 러시아도 뭐 자본주의 도입해 가지고 서로 잘 살고 있을 때였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런 상태였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 이제 좀 압축해서 보도했던 게 뭐냐면, 영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탱크가 150대랍니다. 60대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 즉시 전투가 가능한 게 40대. 아, 진짜요? 프랑스는 90대 미만의 중포병 부대. 덴마크 뭐 이렇게 중포병, 뭐 잠수함, 대공 방어 시스템 전무. 야. 독일은 탄약 이틀뿐. 야, 진짜요? 전쟁 무기가 필요 없었던 거죠. 독일 전차 그 우크라이나 갖다 준 거 고장 나가지고 갈도 못한다는 건 기사 보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간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지금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은 양산 능력, 그러니까 즉시적으로 대응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가성비도 또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당장에 국방비라는 게 예산에서 나오는 건데, 급하니까 돈 끌었다 쓴다 하더라도 이게 각 국마다 지금 당장 전쟁 난 것도 아닌데 막 야 우리 급하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서 이런다고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잖아요. 뭐 그렇죠.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또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가성비까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것까지 종합을 해서 놓고 보면, 이 우리나라 이제 기업체들이 많이 이제 그래서 부각이 된 거고요. 이 그림이 현재 분쟁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와, 절반이네요. 생각보다 많죠. 이야, 그렇구나.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 인도 쪽 보면은 여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인도하고 중국은 뭐 맨날 안 싸우나? 그럼, 얘들도 싸우죠. 맞네요. 그 여기까지 붙여버리게 되면 덮이죠, 완전히. 그렇구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와중에 우리나라 방산 시장 자체가 글로벌에서 봤을 때는 순위권에서는 뭐 9위권 뭐 이 정도 유지했었는데, 갑자기 급부상을 했었던 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났는데 양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네. 당장의 무기가 필요한데. 네. 근데 양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한다고 우리나라 K2 전차를 뭐 우크라이나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나니까 그 옆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맞아요. 폴란드, 루마니아, 네, 뭐 이런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도 그럼 준비해야겠다. 독일을 쳐다보니까 쟤네들 양산 안 해줘.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가격을 보니까 이 뒤에도 이제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 가격도 저렴한데다가 성능 테스트 노르웨이 통해서 했는데 레오파르트보다 우리 게 더 부자다고 나왔죠. 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에 계약하자마자 첫 해에 작년에 갖다 준 탱크, 전차, K9 자주포, 비행기 역대급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독일은 5년 전에 주문한 거 한 대 받았는데 뭐 1년 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 방산 업체들이 확 부상이 됐던 거죠. 근데 이 방산 시장은 크게 봐서 두 개가 있습니다. 하이엔드급 무기가 있고 미들급 무기가 있어요. 하이엔드급 무기는 그 최첨단 무기 시스템, 이게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정찰 자산이라든지 유도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뭐 항공모함, 무인 정찰 자산, 군 통신 위성 같은 거. 근데 이게 시장이 전체 시장이 90%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는 시장이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전체 방산 시장의 10% 그 시장을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미들급. 네, 미들급이라고 하는데 재래식 무기, 전차, 자주포, 포탄, 뭐 휴대용 미사일, 경공격기, 헬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쪽에 이제 미들급 무기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방산은 비즈니스가 기업 대 기업이 아니고 G2G입니다. 정부 대 정부 간에. 그래서 이게 항상 보면은 이전에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첫 번째 미국 기술이 들어가면 무조건 미국이 팔 수 있게 오케이를 해줘야지 팔 수 있거든요. 미국에 안 된다고 하면 못 팔아요. 네.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도 있고 또 같은 어떤 허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 제품이 있고 한국 제품이 있으면 어디를 밀겠어요? 미국.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간 싸움에서도 조금 밀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급하니까 네. 양산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갑자기 커진 거죠. 그래서 재래식 무기 그 성장률을 보시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한국이네요. 가장 앞서 있죠.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산이 갑자기 뜬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별 재래식 무기 수출 누적 성장률 전망에서도 봐도 역시 한국이죠. 러시아는 아예 퇴출이 되네요. 러시아는 거의 뭐 자기들 거.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제품 성능이 검증이 됐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제품들이 글로벌리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 방산 시장은 글로벌에 봤을 때 첨단 시장, 그다음에 미들급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장 내에서 우리가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K-방산의 강점, 대량 생산 규모의 뭔가 이렇게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딱 확연하게 있는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한국 방산업의 강점, 뭐 이사님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는 일단은 나토 표준을 따릅니다. 네. 그래서 호환이 돼요. 와. 미국 무기하고 호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공격기 F-50인가요? 그거 운전할 이거 조종할 줄 알면 F-16 조종이나 그렇구나. 그걸로 훈련을 연습하잖아요. 근데 네. 그 경공격기이기 때문에 실제 저기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는 그 전쟁 전투에서 사용이 돼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가격 경쟁을 또 내세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지역에서 양산하고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질적인 어떤 퀄리티 이게 다 되는 거는 우리나라 제품밖에 없다.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실전 적용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는 거. 우리 제품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직접 하잖아요. 맞아요.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북한에서 쏘면은 우리도 맞아요. 쏘고 실제로 저 연평도에서는 한번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북한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바람에. 근데 그때 우리나라 K9 자주포 위력 보여줬잖아요. 네. 이런 전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한데 155mm 포 그 납품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 한 발당. 미국은 전쟁 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800였는데 지금은 $8,400. 10배가 됐대요. 그다음에 나토 쪽 $2,300였던 게 $8,400. 북한 거는 152mm인데 $600.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은 북한 게 싸죠.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우리나라 쪽에서 이 그 민주주의 국가 뭐 이쪽 체제 내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이 뭐 가성비 압도적이라는 거 가격에 대한 그게 보여지는 거죠. 탱크 한번 볼까요? 그냥 우리나라 흑표전차 K2 200억이잖아요.
레오파르트 그 리투아니아에다가 수출했던 건 450억 달러였고요. 레오파르트 이탈리아에는 기술 이전 조건으로 돈 더 받아서 대당입니다. 이거 대당 가격이에요. 체코 성능 개량에서 800억. 그러면 이거 네 대를 살 수 있네요. 그죠? 네. 가격적인 면에서도 압도적이고 압도적이네요. 성능 노르웨이에서 성능 테스트에서 더 좋아. 훨씬 좋은 거 확인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게 방산 시장은 G2G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현찰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출 내진 차관. 아, 차관. 네. 그래서 공정무역 같은 것도 해야 돼요. 하자고 요구를 해요, 그쪽에서. 차관 되어 해주고 물건 가져가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큰 금액이 자기네들이 마이너스가 나니까 대신 우리나라 거 뭐 사죠. 옛날에 노르웨이에서 그래서 연어 사달라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노이즈는 있는데, 이거는 노이즈가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기를 팔 때는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판다라는 거, 그건 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수출 관련해서 또 뭐 뉴스가 좀 있을까요? 일단 폴란드 관련해가지고는 1차 계약이 우리나라에선 가장 최대 거래 계약이었었고 17조 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차 계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 작년 11월 달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부분 계약은 하긴 했지만 원래 2차 계약 총 금액이 최대 30조였었거든요. 거의 두 배였네. 네, 두 배입니다. 네. 그 전차가 됐든 K9이 됐든 뭐 경공격기가 됐든 이건 뭐 대수는 뭐 별도로 하고.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는요, 수출입은행 자본화충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상태. 지금 이게 이제 자본을 갖다가 두 배 또는 두 배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여당 야당이 각각 많이 증산하다고 내놨는데 소위 자체가 안 열렸어요. 뭐가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서로 연초에 안 좋았었잖아요. 작년 연초가 아니라 작년 말에. 네. 국회 내에서 좀 이게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은 좀 그냥 넘어갔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이게 통과가 돼야지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관 보증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건다 보니까 이제 2차 계약도 좀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작년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폴란드가.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 총리나 이런 이제 새로 바뀐 총리나 국방장관이 기존 계약 존중, 네. 신규 계약 계속 검토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극적으로 갑자기 휴전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손 내밀고 우리 이제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한다고 해서 폴란드가 손 내밀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럼 결국은 옆에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무기가 안 필요하겠어요? 당장에 갖다 줄 데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가 이 체제만 좀 맞춰주고 수출입은행법 개정해가지고 자본확충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지금 현재는 지체되고 있는 상태다. 대신에 이 폴란드 계약 등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산 수주 잔고를 한번 보십시오. 와. 이게 대형 다섯 개사 수주 잔고가 지금 갑자기 확 늘었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난히 돋보이게 올랐지만 다른 애들도 다 잔고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죠. 그 K방산주로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 하나오션은 잠수함을 만드네요. 경력 이력이 있어요. 옛날 이제 대우조선일 때 그 한국 그 납품한 이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사청에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지금 이걸 관련해가지고 지금 비즈니스 진행 중인데가 폴란드, 네. 캐나다, 그 외에 몇 곳에 지금 이게 컨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라 불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덩치는 일단 제일 크니까. 네. 대장주가 주가에서 대장주 이런 개념이라기보단 일단 사이즈, 그 다음에 육해공, 우주까지 다 하니까요. 일단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대장주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도 주목해야 할 섹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방산주 올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화두 내지는 팀으로 하나 이렇게 딱 봐야 된다고 그러면 전쟁이라는 걸 갖다 이슈를 하나 꼭 넣고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 네, 이사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반도체 2차 전지 방산을 좀 주목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는 그 이영훈 이사님 하면 바이오가 생각나는데 네. 바이오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끝으로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좀 운영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1분기가 어찌 됐든 간에 특별한 쇼크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매크로예요. 전체 업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는 저는 현재 제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는 2차 전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포트 비중이 아주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방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들어가 있고요. 바이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얘기 안 했구나. 작년 말부터 제가 작년 11월부터 우주항공 올해 꼭 봐야 된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포트를 좀 구성을 해서 저는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분기는 좀 지나야 되니까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겠네요. 저는 현금 비중이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신 분들 기준으로 하면 현재 한 40%?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뭐냐면 올라가는 거 따라 사면 물리게 생겼고 올라가는 이유도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올라가요. 괜찮은데 안 가요. 근데 이럴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업종, 종목에 대한 공부 계속 하시고 남한테 의지해가지고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던데 샀다. 그래서 물려서 저 인간만 보면 화가 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남한테 듣는 거는 사실 동량이잖아요. 귀동량 하는 거잖아요. 귀동량 해가지고 투자해서 대박이 날 것 같으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이걸 재테크를 통해가지고 꾸준히 수익을 늘려나가시라는 그런 개념으로 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선 자기가 많이 알아야 되고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